여보세요? 잠 잘 잤어요? 네, 덕분에요. 글쎄, 전화 받고 5분도 안 돼서 잠든 거 있죠? 그거 다행이네. 그럼 뭐, 어떻게 할까요? 오늘부터 전화할까요? 네, 물론이죠. 그렇게 해주세요. 대신 조건이 좀 있는데. 조건이요? 뭔데요? 알바비는 일당 10,000원, 일주일에 한 번씩 선불 지급할 것, 계약 해지 시 서로 상호 합의할 것, 단 해지 시에도 이미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는 걸로. 어때요? 괜찮아요? 해지 시 상호 합의요? 뭐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려야죠 뭐. 돈 떼먹고 잠적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. 그럼 오늘 밤 11시 50분에. 어째 휘둘리는 기분이 드냐. 뭐 그래도 편히 잘 수 있는 게 어디야. 연습은 전투다. 여보세요? 오케이, 조금만 오케이. 아이고, 우리 영이 잘하네. 오케이. 암튼 둘 다 똑같아. 수영이년이나 너나 지들이 먼저 전화하는 법이었어. 아유, 잡것들. 아, 공짜로 모델까지 시켜먹으면서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? 와준 것만도 고맙지. 그치? 고맙기는 우라질. 밥먹여서 키워준 공은 어디 가고. 그거 다 계산해서 내가 받아내봐. 오케이, 수고했어. 아우, 우리 그놈 또 시작이시네. 어? 가세요, 이제 내가 찾아볼게. 아이고, 맨날 말은 잘하지. 촌스러운 것 좀 봐라. 나는 큰 집서 자랐다.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건 내가 5살 때다. 이영아, 수제비 다 끓었다. 물 기차에 나와서 먹어. 예, 나가요.